세 가지 비교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사 원형을 보는 거예요. 원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컬리, 걸리, 얼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컬리, 걸리, 얼리 하는데 컬리가 아니라요. curl이라는 단어의 curl 발음을 정확히 먼저 해준 다음에 li 찢어야 돼요. curly, curly. girl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 g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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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y. 품사가 다른 거죠. girl 명사에 ly 붙여서 형용사 girly, girly. 그리고 early는요 early가 아니죠. 그냥 early 자체가 단어예요. 그래서 early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ready? 다시 curly, curly, girly, girly, early. 그런데 curl, girl 자체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 발음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 10강에 있는 girl 발음 연습하시고요. 원리편 모음 10강 다시 보시고요. 자음 5강에도 있습니다. 정확히 발음하는지 진단은요. 제가 발음 진단 올려주시면 무료로 첨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첨삭 받으시고 저한테 직접 코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Alright?